올 가을 수원 화성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돼 있죠. 이달에는 수원 화성의 축성 과정을 놀이와 연극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지난 주말 시작한 세계유산축전 수원 화성을 김효승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대한 화면 위로 화려한 꽃이 피고 웅장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거룩한 바람의 소리! 화성 행궁을 배경으로 연극이 펼쳐지고 인형극, 판소리를 비롯한 무대도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모두 수원화성 축성을 주제로 한 공연들입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국사에 한창 관심이 많을 때거든요. 상황극 체험은 아이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재밌었어요. 수원화성 일대에서 수원화성의 가치와 역사를 알리는 행사,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이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집신을 만들고 목공을 직접 해보며 조선시대의 장인이 되어보고 돌을 옮기고 성을 쌓는 놀이터에서 화성 축성 과정을 놀이로 체험하기도 합니다. 수원화성 와보니까 크고 이거 만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돌을 나르던 기구 이런 거를 사실 접할 일이 없는데 이런 놀이처럼 접하게 되니까 애들한테도 좋은 체험이 된것 같아요. 수원시는 세계유산축전과 능행차 등 다양한 행사를 연계해 수원 관광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축성을 했던 장인, 또 벽돌공들, 그리고 의녀들, 포졸들, 장룡회원들, 우리 보통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로 전시하고 공연하고 체험하는 축제를 잘 즐겨주시고요. 공연과 체험, 해설 프로그램 등으로 화성 축성 역사를 배우는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